대한항공과 한진칼, 진에어 등 이 세 개사가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. 대기업 집단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. 공정위는 한진 소속 세 개사가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다만 허위 신고된 주식 수가 최대 2,000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, 유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